네, 제가 맡은 장도환이라는 역할은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중적인 인물이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분을 바꾸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속물처럼 보이고 야망을 갖고 있고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제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복수심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 얼마만큼 되게 힘들고 얼마만큼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생각해서 이제 씬마다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인물들에게 다가갈 때나 인물들을 뭔가 이렇게 대할 때나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인물들마다 좀더 약간 구분을 둬서 연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중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서 너무 즐겁고 연기하는 내내 너무 행복합니다. 서윤석 감독님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10%를 넘으면 이렇게 저희가 어디 장소를 정해서 나와서 제가 이렇게 직접 커피를 다 배달하고, 누나가 분식처를 해서 이렇게 분식을 직접 배달해 드려서 이렇게 나눠 드리고 싶습니다.